최근 많은 기업들이 TV와 스마트폰 등 도심 폐기물에서 핵심 광물을 캐내는 자원순환 산업인 도시광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망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증가하면서 구리 수요가 급증해 도시광산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실제 도시광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면석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모니터와 태블릿, 스마트폰, PC 등 다양한 전자제품들이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지게차를 통해 제품들은 컨테이너 벨트로 운반돼 잘게 부수는 파쇄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자석과 전자기파 등을 활용해 잘게 부서진 조각들은 플라스틱과 철, 비철금속 등으로 나뉩니다. 저는 지금 고려아연이 2년 전 인수한 이그뉴의 미국 시카고 전기전자 폐기물 허브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철, 플라스틱은 바로 분리해 판매하고 금, 은, 동, 팔라듐 등이 포함된 이와 같은 PCB, 스크랩을 만들어 모회사인 고려아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이 허브에서는 미국 북부 일리노이, 위스콘신, 인디애나주로부터 다 쓰고 폐기될 전자 폐기물을 무상이나 저가로 수거합니다. 올해는 약 2만 톤의 전자 폐기물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그니오는 미국 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그니오는 구리와 금, 니켈 등과 같은 핵심 광물들의 주요 공급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n North America, Igneo operates 6 collection facilities. Those collection facilities actually procure electronic scrap from suppliers across North America. That electronic scrap is then processed into commodities, plastics, aluminums, copper bearing, ferrous steel, and then circuit boards. And then those commodities are then sold to Korea Zinc for precious metal recovery, copper recovery. 투자가 마무리되는 오는 2028년부터 이그니오는 매년 2,860억 원의 현금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제련 사업이 주력인 고려아연은 이그니오가 알짜 자회사 역할은 물론 안정적인 원료 공급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여면석입니다.